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그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저는 아주 유연한 부드럽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존내 쉬운 방법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기 주사위 레오나. 자, 일단은 돈을 모으세요. 내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레오나 삼성 하나 짚고 시작하면 뭔 짓을 해도 탱커 하나는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자 레오나한테 다 박습니다. 자, 그러면 따단! 아니, 너무 깔끔하게 완성돼버렸지? 자, 얘기한 대로 수호자 신기루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호자 신기루가 완성이 되면 너 혼자 다 헤쳐먹는구나야. 여기에서 가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가면 됩니다. 아이템 맞춰가지고 먼저 나오는 4코스트. 그런데 이제 그냥 무난하게 가는 길은 다해야. 다해야 하나가 들어오면 4신기루가 들어갑니다. 4신기루. 뭐가 됐던 4신기루쯤 되면은 효율이 괜찮아요. 꽤 괜찮게 나옵니다. 4신기루가. 개인적으로 해적일 때도 4신기루 좋아하는데 돈만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뭘 할진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거 할 때까지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자, 일단 간다. 자, 아까 잠깐 뭐 4코스트 다른 거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레오나랑 붙어있는 뭔가가 있으면 저기 3코나 가도 됩니다. 수호자 대충 쓰레쉬로 붙여가지고 속삭임으로 가도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아무거나 대충 붙은 상황에서 코르케 이런 거 가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치트키다 생각하고 갖다 박아버리면 돼요. 레오나에 넣었을 때 이제 좋은 점이 템 잘 안 가린다. 무조건 쓸 수 있는 탱커다. 스킬이 절대치로 데미지 감소기 때문에 초중반까지는 그냥 씹싸기 탱커예요. 쌉싸기 탱커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스킬 한번 딱 땡기는 순간 그냥 작은 데미지 다 무시하니까. 크리티컬이라. 자, COU 굉장히 좋죠. 야, 그냥 여기다가 인피에다가 구인수 박아도 개재밌을 텐데. 아, 승리는 좀 그러니 빅토리라고 합시다. 이겼다. 못 참는다. 참지 못다 애야. 자, 못 참는데 다이아까지 나왔어요. 원래 계획대로. 자,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레오나에다가 받고 다이아 박으면 그냥 4신기루가 되기 때문에 좋다. 자, 용을 좀 써볼까 봅시다. 단순 계산으로 레오나 하나에다가 9렙 찍고 용 4마리까지 가능. 자, 딜 깔끔하게 넣죠?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피만 깎으면 크리티컬 터져. 좋았어? 자, 뭐야? 햄! 햄! 깔끔하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가자. 자, 탱크템. 자, 이제 간다, 드래곤! 더 이상 뒤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만 갑니다. 드래곤만 보고 갑니다. 달려! 쉬워요, 찍! 아, 그리고 최후의 방벽 레오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쓰였다. 저게 1코냐! 자,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게 1코가 맞나? 짜잔. 정손. 오, 딜 좋고. 아, 굉장히 깔끔한 딜이야. 그리고 이제 드래곤을 증강체류해서 가져왔을 때는 좋은 점이 존나 세게 때릴 수 있다. 이야, 아파!
아, 임신은 뽑으면 땡이니까. 오, 딜이 뭔가 딜이 참 시원하게 바뀌고 있어요. 다이아의 딜이. 야, 저게 지금 인피 들어 있었으면 다 죽었다 그냥. 따라란. 아우, 느린 반단. 어떻게든 되겠지? 느린 반단. 드림워치. 느린 반단 드림워치. 느린 반단 제발. 잉. 아우. 자, 이것으로 플래티넘 노 전투 증강체 2관왕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플래티넘 전투 증강체가 아닌 비전투 증강체 두 개를 쳐먹었다? 어, 그래도 이기면 장땡. 좋았어. 오. 어. 오, 그리고 맞다. 15초인가? 20초인가? 이후부터는 그냥 아웃솔 저 크기가 확 커져버리는 배치가 됐죠? 극실이 땡깁니다. 자, 수훈장식 딜을 넣은 다음에 아이템 뽑기를 먹고 다이아를 팔자! 팔고 바꾸자! 와우. 사인펜이다! 도망가! 미친놈이다! 아, 저거 너무 세. 자, 아, 브레스 데미지,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데미지가 조금씩 계속 보이고는 있는데, 인피 복원이 아니라가지고, 에라이. 호. 자, 이제 까봅시다.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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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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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네! 자, 아이템 이제 분배를 하자. 오케이. 아, 그리고! 이번 패치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보물드래곤과 5-1 스테이지는 10초씩 줄었다! 피부로 배우는 시간, 몸으로 배우는 과학 시간, 데이터는 바뀌었다. 야, 브레스. 브레스 데미지는 시원합니다. 시원하게 들어가요. 오, 씨. 다이아가 일성이라 그렇지. 데미지는 시원했다. 자, 그리고 이거 안 바꿔서 그렇다. 바꿨으면 또 모른다. 또 한 번 사이펜. 아까 만났을 때랑은 조금 다를 거야. 나 인피 복원 다 들었어. 어, 근데 어우. 역시 사이펜은 이성이지. 좋고 이수홍 따에야. 어? 삼성 탈론. 여기서 소신 발언합니다. 단언컨대 탈론 삼성은 사코 삼성 중에 가장 쓰레기다. 뭐요? 자, COU 강화. 자, 샘송 탈론 소신 발언. 삼성 탈론은 단언컨대 어, 이 친구 그거네! 잠복한 계약이었구나! 자, 설마! 그렇지. 소신 발언 성공. 아, 노겐!
오케이 아이템 나쁘지 않고. 자 스푼. 어 이렇게 되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탈론이 미쳐가지고 다이아한테 날라와가지고 다이아를 녹인다든지 그런 거 없나? 없어요. 자 그런 거 없고 다이아 녹엔 깔끔합니다. 아주 좋아요. 오케이 이송 사이벤. 자 잔재주 물어봐야 답이 없고. 오케이 정면 승부. 오케이 안 맞았고 다이아 빔. 하여간 이래서 인피 복원 다이아를 쓰면 재밌다. 이힛 어! 어! 승리! 자 근데 게임을 해보니까 조이가 매우 거슬린다. 간다 승부다. 배치는 끝까지 봅시다 여러분. 조이 존나 세네. 아도겐! 사기주사위 레오나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